상무도 나 좋아했잖아. 우리 예전에 좋았잖아. 언제 저 일... 다 지난 일이고 다 부질없는 옛날 일이야. 부질없어? 왜 이렇게 땀을 흘려요? 어디 아파요? 아니야. 나 회임했어. 어? 회임한 거 걸리면 맞아 죽을까 봐 거래소 나온 거야. 아, 회임이라니. 무슨 말이야? 아니 진짜 회임? 쉿.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. 응. 잘 들어. 골 밖으로 나가야 돼. 나도 살고 아가도 살려면. 의원은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자식이라 여기고 귀여를 퇴궐시켰다. 나는 사랑의 목숨을 걸었는데 그 사람은 하룻밤 실수라고. 하, 이런 천벌받을 놈. 하, 언니 나 살고 싶지가 않아. 혀라도 깨물고 죽고 싶어. 네가 왜 죽어? 네가 뭘 잘못했다고 죽어?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잘 생각해봐. 서방님. 부인, 그게 저... 거기 누구요? 그러니까 우리 기열이하고 정을 통한 게 그쪽이다. 예, 그 궁녀인 줄 알면서도 이 쏠리는 마음과 몸이 막아치질 않는 게. 처제! 형부! 모른 척했다면서요? 아, 아닙니다. 저, 항아님도 아이도 제가 다 책임질 겁니다. 책임지기 누굴 책임져? 아, 마침 잘 왔네. 처제도 애 아빠 얘기도 좀 들어보고. 여기가 어디라고 와? 나와. 당장 안 나와? 알았어. 어? 우리 아기 다치면 어쩌려고? 어? 자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애 아빠가 나타나서 참으로 다행이구려.